나도 나중에 성공하면 애들 이벤트 꼭 해줘야지. 아, 이벤트도 이벤트인데 제발 실물 영접 좀 하고 싶다. 안 그러냐? 안 그러냐니까? 어? 어, 너 내 말 안 들었지? 들었는데? 그래? 어. 슬슬 출발함. 나도 5분이면 도착. 지금 카페 앞 횡단보도. 내 추가권 티켓팅이던데. 한 매 볼까? 아, 뭐 이선자 나 죽여버리고 싶다며. 우리 한 번도 성공한 적 없잖아. 모르지 또. 운 좋게 성공할지도. 그러면 갈래? 나도 횡단보도 앞인데. 갈 거지? 어? 저 철도 선배 아니야? 뭐? 누구? 뭐야? 제가 왜 저기 있어? 어휴, 그러게. 어떻게 저기 서 계시지? 맛있게 드세요. 야, 어떻게 거기서 딱 만나버리냐? 진짜 신기하다. 안 그래요, 선배? 어허. 글쎄. 어, 야. 올해 중에 제일 신기한 날이다. 신기한 날은 무슨? 둘이 짰지? 아닌데? 아니, 어떻게 그 타이밍에 딱 거기 있냐고. 어디 가고 있었는데? 나 이비인후과. 미세먼지 때문에 비염이 심해져서. 그럼 가던 병원이나 가지. 이걸 왜 따라왔어? 에이,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좋게 생각하자, 좋게. 인연은 무슨 인연이야. 완전 악연이지. 악연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럼 이참에 진짜 악연으로 만들어줄게. 어때? 별론데? 왜? 난 좋은 생각 같은데. 아, 야. 왜? 한 번 더 마셔줄까? 저기요, 컵 하나만 더 주세요. 야, 야림. 그러지 말고 빨리 막소나 말아줘. 막수가 뭔데? 아, 막걸리랑 소주 섞어 먹는 건데 이 아림이 막수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말거든. 대체 왜 그런 짓을 해? 야, 됐어. 어차피 먹지도 못하는데 뭐 설명을 하냐. 내가 마시잖아, 내가. 다들 뭐해? 잔트로 장업? 여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랑 여기 내가 제일 존경하는 선배랑 소개팅에서 망했지. 그냥 망한 정도가 아니라 개망했지.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인생은 현재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 어? 안 그래? 자, 짠짠짠. 죽여버릴까 둘다. 술 많이 마셨어? 이하림 지 혼자서 벌써 주전자 두 개째야. 혼자? 이하림은 그 사람이 그렇게 싫대? 아, 몰라. 선배가 싫은 건지 뭐가 싫은 건지. 걔 연애 안 하고 싶어하는 거 진짜 전남친 때문 아니야? 아, 그런가? 아니야, 이하림 얼마나 쿨한데 그런 거 신경 쓰겠어? 하긴. 아무튼 내가 진짜 둘다 죽여버리던가. 안 하고 뭐해? 어, 나 지금 딱 가려고. 아, 내가 쟤 빼놓고 가자 했냐 안 했냐. 아, 대충 정리하고 집 가서 라방이나 보자. 야, 그 술이 남았잖아. 그리고 아까 시킨 닭똥집도 안 났고. 아, 맞다, 닭똥집. 아씨, 그럼 그것만 먹고 진짜 가는 거다. 알았어, 알았어. 아, 빨리 와. 가자, 가자, 가자. 누가 보면 전생에 원서라도 되는지 알겠네. 아, 이왕 이렇게 만난 거 재밌게 놀자니까. 우리 그러면 게임하는 거 어때? 선배 뭐 좋아하는 게임 있어요? 좋아하는 게임? 어, 뭐 아무거나. 지뢰찾기? 아, 그런 게임 말고 술 게임. 바보냐 진짜? 뭐? 바보? 아, 그러면은 그냥 쉽게 이미지 게임 할까? 대신 지는 사람은 진짜 벌주 마시는 거다. 어, 야, 좋아, 좋아, 좋아. 그러면 나부터 할까? 너부터 할래? 그 전에 술 게임 할 거면 술부터 더 시켜야지. 막걸리 나왔습니다. 자, 시작한다.
이 중에서 제일 또라이 같은 사람. 하나, 둘, 셋. 아, 강점이 빨리 찍어. 빨리 해. 솔직하게. 아씨. 야, 너래 너. 아, 야!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뭐 그럼 나라고? 아, 그건 아닌데. 그럼 뭐, 나라고? 야, 너라잖아, 마셔. 아, 진짜. 싫어. 안 마셔. 그런 게 어딨어? 어딨긴 여기 있지. 마셔 마셔 먹고 뒤져. 내 발로 기어가, 내 발로 기어가, 내 발로 기어가. 선배, 조금만, 어? 조금만 더 분위기 맞추자, 에? 싫어. 나 쟤랑 진짜 완전 아예 안 맞아. 안 맞긴. 내가 볼 때 둘이 완전 잘 맞던데? 쟤랑 나랑? 쟤 술 마신 거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냐? 걱정 마요. 이하린 말술이라 저 정도 가지고 취하지도 않는다니까? 아니, 이상형이 자기보다 술 잘 마신 남자라더만. 나 아니니까 다른 사람 잘 찾아봐. 이하리 한 번 더 만난다. 됐지? 아니, 근데 너도 내 입장에... 아, 알았어, 알았어. 들어간다. 아, 들어간다니까. 어차피 우리 둘 다 과대 아니면 이하림인데 좋게 좋게 좀 합시다, 어? 선배만 믿어요. 빨리 와요. 아... 뭐야, 안 갔냐? 뭐? 아니, 빡쳐서 나가길래. 집에 가는 줄 알았지. 내가 왜 가? 나 안 갈 건데? 그래, 야, 선배가 왜 가? 너 다시 보니까 너무 좋고 웃음이 막 난다고. 쟤 한 번도 안 웃었는데? 나 지금 웃고 있는데? 아무튼 그 선배가 너 진짜 마음에 드네. 야, 이하림. 선배, 괜찮아요? 아, 미안. 아, 다 젖었네. 집에 가야겠다. 그치? 너 진짜 씨. 됐어. 나 화장실 좀. 야, 너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냐? 나 혼자 지금 애 쓰고 있는 거 안 보여? 누가 그러래? 뭐? 누가 애써 달랬냐고. 아, 그래. 뭐 애써 달라고 한 적은 없지. 근데 내가 지금 나조차 보이래? 다 너 위해서. 날 위해서는 뭘, 날 위해서야. 내가 저번에 싫다고 했잖아. 대체 왜 그렇게까지 싫은 건데? 너 뭐 전남친 때문에 그러냐 혹시? 아, 뭔 전남친이야 진짜. 아니, 그런 거면 그냥 말을 하고. 아, 아니라고! 알았어, 왜 짜증을 내냐? 짜증나게 하잖아 네가. 이왕 이렇게 된 거 재밌게 놀다 가면 좋잖아. 너나 재밌게 놀아, 너나. 뭐야? 사우나 니네? 아니요. 어. 나 갈까? 네. 아니. 왜? 친해지자며 셋이. 선배 그만 나가줘. 난 술 더 마실 건데. 저기요! 여기 소주 한 병 더 주세요. 야, 이하림. 왜? 너 갈 거야? 그럼 가던지. 선배 죄송한데 저 먼저 갈게요. 얘 술 마시면 개되니까 조심하시고요. 뭐야? 너 혼자 간다고? 진짜 간 거야, 강담이? 그럼 뭐 가짜로 갈게? 가서 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화해는 무슨. 이 정도는 싸운 것도 아니야. 시간이 몇 시인데 왜 안 와? 간다. 가, 너도. 가는 중인데? 근데 왜 따라와? 나도 이번 아니야. 아, 그러냐? 말을 하지. 안 물어봤잖아. 그러네. 왔어? 응. 해장해야지. 뭐 소리 없었어? 없어. 그냥 먹어.
무조건 티켓 구하면 갈 거야? 뭐야? 구했어? 아니, 구하면. 아, 말이라고 하냐? 당연히 가지. 오늘 고생했다. 치, 알면 일당이라도 좀 챙겨주던지. 야, 이하림. 근데... 근데 뭐? 진짜 그렇게 마음에 안 드... 아니다, 아니야. 뭔데? 아니야. 뭐야? 아, 야, 너 내 거 체크 자켓 못 봤지? 그거 저번에 세탁소 맡겼잖아. 아, 나 그거 내일 입으려고 했는데 개망했네. 찾아다가 방에 걸어놨어. 역시 이하림. 다 야, 강다미. 어? 선배 잘 만났다. 안 그래도 할 말 있었는데. 내가 먼저 얘기할게. 이하림 걔. 아, 이제 안 만나셔도 돼요. 서로 그렇게 싫다는데 어쩔 수 없죠 뭐. 싫어. 싫은 거 잘 알겠다고요. 그니까 딜 결렬이라고. 싫다니까. 아, 싫다는 말 개싫어졌어. 아, 네, 앞으로 절대 안 입겠습니다. 뭐야? 그렇게 마시고 또 들어가냐? 팩소주 안 마셔봤지 너? 먹어 봐야 하나. 소주가 거기서 거기지 뭐. 뭐래? 팩소주가 훨씬 달거든. 진짜 술 마시는 거 진짜 이게 뭐? 헐, 귀여워. 헐, 너무 귀여워. 만져봐도 돼요? 안 무서워요? 얘 사람 좋아해요. 이거 좀 주무실래? 아, 네. 몇 살이야? 아, 너무 예쁘다. 한번 안아보실래요? 네. 언니한테 가자. 예쁘지? 어? 가지 마. 왜? 너도 만져봐. 가지 말라니까. 여기요. 죄송합니다. 아, 예, 괜찮아. 야, 너. 미안. 미안해. 좀 괜찮아? 어. 미안. 내가 원래 걔를 무서워해서. 그런 말을 하지. 속 팔려서. 아, 저 조그만 거 무섭다고 하면 웃기잖아. 야, 뭐가 웃기고 뭐가 쪽팔리냐? 바퀴벌레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고 강아지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는 거지. 번호 찍어. 응? 이하림, 번호 찍으라고. 걔 좀 멋있더라. 번호 찍어. 응? 이하린 번호 찍으라고. 걔 좀 멋있더라. 아니 근데 뭐가 그렇게 멋있었었는데요? 그냥 그런 게 있어. 무슨 좋은 일 있나 봐? 어? 철도가 이하림 번호 따갔다. 진짜? 응. 오, 마음에 들었나 보네. 그럼 이제 과대는 진짜 너가 하는 거? 그래야지. 딜한 거니까. 아, 맞다. 다음 주에 너 생일이더라. 어? 너 어떻게 알았어? 톡에 알람 뜨던데? 아, 생일에 뭐 계획 있어? 아직? 근데 뭐 그냥 술이나 먹겠지 뭐. 자, 강다미 학생, 오늘 수업 준비. 컴퓨터 세팅 다 해줬고요. 라인 연결 다 해줬습니다. 아, 진작 좀 잘하지. 자, 다음 주가 중간고사죠? 네. 강다미 학생,
이번 중간고사 기대해도 될까요? 기대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시험은 다음 주 화요일에 보도록 하고 목요일에는 휴강. 네. 휴강하고 싶어요? 네. 좋아요. 그럼 다음 주 목요일에는 휴강. 네. 하면 좋겠지만 여러분의 등록금은 소중하니까요.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등록금. 조용! 출석 확인하겠습니다. 아, 진짜 최악이네. 수업이야. 아, 그니까 어차피 줄줄줄 책만 읽을 거 없어. 내 말이. 시험도 족보에서 만들 거면서. 야, 과대. 왜 또? 네가 교수님한테 휴강해달라고 얘기 좀 해주라. 아까 못 들었냐? 안 된다고 하시잖아. 그러니까 너한테 말하는 거잖아. 네가 과대니까 대표로 말 좀 해달라고. 불편사항 개선, 그게 과대가 할 일 아니야? 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게 어떻게 과대가 할 일이냐? 야, 국무가 과대는 애들이 부탁해서 시험 날짜까지 바꿔줬다잖아. 에이, 너 이것도 못하냐? 하긴. 너 교수한테 찍혀서 아무 말도 못하지? 못하네, 못해. 아무 말도 못해. 야, 과대가 니들 개인적인 부탁이나 들어주는 사람인 줄 알아? 아니, 뭔데? 너도 그러려고 강담이랑 붙어먹는 거잖아. 야, 그만해. 할게. 하면 되지? 그래, 알겠어. 가자, 얘들아. 그래서 혹시 괜찮으시면 휴강을 해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휴강? 네. 휴강. 그러니까 내 수업이 그렇게 듣기가 싫은가? 아니요. 절대. 절대 듣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저희가 이제 2학년이라 워낙 수업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공부할 시간도 좀 부족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 수업 시간에 다른 수업 공부를 하겠다. 아니요. 아,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 농담이에요, 농담. 쇼크. 아, 농담아. 루드비 비트겐슈타인은 논리 철학 논고에서 일어나는 일, 즉 사실은 사태들의 존립이며 사태는 대상들의 결합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안 해주시겠다는 거죠, 휴강? 그렇지.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그리고 이건. 아, 이거는 그냥 교수님 드시라고. 김영남 법 때문에. 그럼. 되게 좋아하는데. 하나만 제발. 안녕히 계세요. 누구세요? 누구시냐고요? 여보세요라고 하지 않나 보통? 뭐냐 너? 내 번호 어떻게 알았어? 광담이. 아이씨, 왜 전화했는데? 하고 싶으니까. 뭐래? 야, 나 바쁘니까 끊어라. 바쁘다면서? 야, 너 나 스토킹 아니야? 학교 가는 중인데? 보안이 편의점 아닌 PC방 가는 차림이네. 진짜 따라오지 마라. 안 따라갈 건데? 야, 단톡 봤어? 결국 등급 수업 안 된다. 아, 진짜? 아, 강남이 큰소리 뻥뻥 치더니 개웃기네 진짜. 족보 알아가지고 휴지 막락하는 것도 꿀꿀이 쳐 죽겠다니까. 아, 땡큐. 아니, 근데 족보 받았다고? 누구한테? 누구겠어? 이지영 선배겠지. 강단이 걔 입학할 때부터 그 선배 따라다녔잖아. 줄 잘 탔네.
아닌 척하는데 은근 눈치 빨라 강담이. 근데 강담이도 강담인데 덕골 보기 싫은 건 우범이 아니냐? 맞아. 걔야말로 줄 타서 족보. 족보모. 요즘도 화장실에서 뒷담 까는 애들이 있네. 야, 너 강담이랑 붙어먹다니 여유 있어 보인다. 붙어먹다니. 강담이랑 난 진짜 친구인데? 진짜 친구랜다. 너 족보 때문에 걔랑 다니는 거 우리가 모를 줄 알아? 너한테 속는 강담이도 진짜 불쌍하다. 남 걱정하기 전에 니네 걱정이나 해. 그래가지고 족보 구경이나 하겠어? 하긴 이주영한테 붙는 강담이나 강담이한테 붙는 너나 똑같으니까 친구 하겠지. 그만 좀 해라 진짜. 내 욕할 거면 그냥 내 앞에서 해. 내 주변 사람들까지 건들지 말고. 알겠냐? 가자. 와. 내가 본 네 모습 중에 제일 의욕적인 거 알지 지금? 귀찮음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온 이상 무조건 성공할 거거든. 근데 넌 대체 왜 따라온 건데? 학교 가기 싫기도 하고. 하고 뭐? 너랑 아니다? 딱 보니까 너도 내 꼴 나겠다. 바꿔 맞겠다고? 아이씨. 아 맞다. 너 강담이한테 티켓팅 하는 거 비밀로 해라. 아 서프라이즈. 생일 선물 같은 거? 방금 혹시 내가 말했냐? 아 진짜 서프라이즈 맞나 보네. 어. 싸울 땐 언제고 엄청 챙기네. 혼잣말은 좀 안 들리게 해라. 그런 거 아니거든. 하긴 그런 게 또 네 매력이긴 하지. 야 너 할 거 없지? 있어. 추리 쳤기. 어 할 거 없다는 거지. 야 너 그럼 나 좀 도와줘. 싫은데? 왜 맨날 나한테만 날린지 모르겠다니까. 왜? 또 언제 너한테 절을 썼어? 아니 나랑 신한일 때부터 친했던 애가 전 과대였거든? 아 근데 휴학하지 않았나? 그 걔네 때문이잖아. 맨날 지들 필요할 때만 이용해먹고 버리질 않나. 애 친하다고 나까지 싸잡아서 괴롭히질 않나. 완전 스트레스 받았다니까. 아 진짜? 야 근데 너무 쓰레기들 아니냐? 내 말이. 너도 진짜 조심해. 너무 착해 빠져서 걱정이다. 에이 근데 너도 있고 아직까진 할만해. 야, 괜찮아. 마셔, 마셔. 야! 너 그거 좀 하지 마! 너 손 진짜 들어줄 거지? 티켓팅 성공하면. 그니까, 성공하면 들어줄 거냐고. 너 나한테 그렇게까지 간절한 소원이 있어? 뭐 소원이야. 만들면 되지. 야, 59분 58초에서 59초 딱 지날 때. 그니까 예매하기 버튼 한번 누르고 절대로 새로 고침하지 말라고? 어. 머리는 좋네. 야, 그 버튼 말고! 그럼 뭐? 아씨, 머리는 좋은데 눈이 안 좋네. 이거. 야, 집중해. 아, 맞다. 무조건 무통장 입금으로 해야 된다. 알겠지? 응. 뭐가 할 만해 이 씨발 개새끼들. 아 나 인간 혐오증 생길 것 같다니까. 아니 어떻게 이름도 솔선수범이냐고. 씨, 존나 솔선수범으로 사람 빡치게 해서 솔선수범인가. 야 이제는 야 강담이 부르는 소리만 들려도 진절 머리가 나요 씨발. 야 나도 이런데 너 오죽하겠냐. 짠짠짠. 맞아. 아 철도 이하림이는 어떻게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게. 너 이렇게 개고생하는데. 그니까 야 솔직히 나 같은 친구가 어딨냐. 있지. 아씨 술 없네. 야 더 시킬까? 2차 갈래? 2차? 응 옆에 막걸리 집도 있고 그 뭐야 노가리 집도 있잖아. 아니면 요 근처에 더 좋은 데 있는데 거기 갈래? 가자 가버려. 아씨
아, 이선자 개새끼. 야, 끝났어. 그만해. 아, 누가 취소할 수도 있잖아. 누가 취소를 하겠냐. 돈을 더 주고라도 사는 판에. 아니야, 아니야. 모르는 거야. 그럴 리가 없다니까. 아, 진짜. 씨. 아, 이선자가 진짜 개새끼 맞네. 아, 이제 어떡하냐. 근데 선물 입고 콘서트 표 해야 돼? 아니 뭐? 너 중고나라 아이디 있지? 있지? 크리스마스 때 뭐 좀 샀었거든. 뭐 잘됐다. 그럼 뭐 그런 거라도 사봐. 레어템 같은 거. 레어템? 굿즈 같은 거? 굿즈가 뭔데? 응원봉이나 포토카드 뭐 그런 거? 어, 그런 거. 뭐 그런 것도 막 희귀템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야. 오, 괜찮은데? 아, 역시 머리 좋아. 아, 그거 사야겠다. 아까 그냥 못 본 척 하고 지나갈걸. 그러게, 왜 따라왔냐? 궁금해서. 그냥 너 평소에 뭐 하는지 궁금해서 따라간 거야. 뭐? 근데 PC방에서 게임 1분도 안 하고 3시간에 있을 줄 몰랐지. 진짜 의지력 최고다. 뭐래? 아니, 강다미가 그렇게 좋은 건가? 진짜 뭐래? 어쨌든 고맙다, 덕분에. 내일 거래 잘할게. 오늘 다 내 덕인 거 알지? 그래, 뭐. 소원은 들어줄게. 생기면 말해. 이하림. 어? 나도 내일 가면 안 돼? 왜? 와, 너 진짜 할 일 없냐? 소원 들어준다며. 그게 소원이라고? 어, 그게 소원이야. 별개다. 그래? 그럼 그러든가. 이하림, 어디야? 야, 나 먼저 간다. 내일 봐. 오늘 고마웠다. 뭐야? 너 신발 사? 야, 봐봐. 완전 멋있지, 진짜. 야, 얘 완전 귀엽다. 그치? 그럼 야, 너 최애야? 아, 난 딱히 최애는 없고. 난 다 좋아하지. 어? 이하림 어디 갔다 와? 어? 편의점 갔다 왔어? 어. 안녕? 우리 저번에 봤지? 난 다미과 동기 우봉이. 난 들어갈 테니까 재밌게 놀아. 와, 같이 마시자. 됐어. 너 그거 마시려고 사온 거 아니야? 갑자기 안 마시고 싶네. 뭐야? 왜 그래, 너? 야,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야. 여기 우리 둘이 사는 집 아니야? 맞지? 근데 왜 네 맘대로 모르는 사람 데려와? 안 그래도 너한테 물어보려고 톡했는데 네가 답이 없길래. 그래, 답 안 했잖아. 안 했는데 왜 데려오냐고. 나는 너랑 술 마시려고 저거 다 사왔는데 너는. 그니까 같이 먹자고. 응? 싫어, 둘이 마셔. 야, 봄이도 너랑 친해지고 싶대. 저번에도 같이 봤잖아. 어? 싫다니까? 너 말고 다른 사람 불편하다고. 다미야. 알았어, 보낼게. 얼른 보내. 저기, 다미야, 나 하루만 재워줄 수 있어? 어? 다른 게 아니라 시간 보니까 기숙사 통금이 지나 있어서. 아, 너 근데 고민 있다는 거 뭐야? 아, 별건 아니고. 나 그냥 휴학할까 봐. 왜? 사실
진짜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우리 집이 좀 어렵거든. 지난 학기엔 성적 장학금 받아서 어떻게든 다녔는데 이번 학기엔 좀 힘들지 싶다. 너 공부 잘하잖아. 동호필께서 수업 때문에 그 수업 진짜 빡세잖아. 족보도 없고. 그냥 중간고사 보기 전에 휴학하려고.